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랑박과 굿TV가 공동기획한 희망 프로젝트 러브미션 오인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배고픔이 느껴지면 밥을 먹는 것이, 아픔이 느껴지면 치료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당연하지도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여기 태어날 때부터 혹은 후천적인 이유들로 신체 일부가 절단된 채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남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친부모에게 숱한 학대를 받기도 하는데요. 한 끼 식사조차 먹기 힘든 환경 속에서 장애라는 절망감까지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 참혹한 현실을 담은 듯한 작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간절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 프로젝트 러브미션에서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아프리카 케냐의 절단 장애인들의 사연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19시간. 혹독한 현실 속 아픔만이 가득한 이곳. 그전에는 웃긴 했는데 아이들은 꿈을 꾸지만 상처와 슬픔이 익숙한 대륙. 내일이 없던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라는 땅. 이곳은 아프리카 케냐다. 이른 아침 불편한 몸으로 먼 길을 마다않고 열심히 달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나이로비에 있는 끼꾸유 병원이다. 이 병원은 절단 장애인을 위한 의사와 의족을 만드는 곳으로, 아프리카는 굶주림과 내전, 더러운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절단 장애인이 많다. 너도 그래야 산. 네? 응. 아이디. 올해 17살이 된 에스라. 에스라는 오른팔과 양다리가 절단된 채로 태어났다. 에스라의 엄마가 임신했을 때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건강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주 그 제일 그 안전 상태죠. 양쪽 한쪽 팔도 없고 양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서 앉아 있기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몸을 빼가지고 앉고 또 끼고. 참혹한 현실을 담은 듯한 에스라의 몸.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희망도 있다. 예, mine is to thank the Almighty God for giving me one hand, which I can do anything with it. Swim, I can play, throw ball, everything I can. Thank God for that. 하루 한 끼도 챙겨 먹기 힘든 생활. 가난한 형편 탓에 비싼 의족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공감 속에 매일 어두운 하루를 보냈지만 꿈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공부하는데 상당히 여지가 있어요. 이 의족 사이 여기다가 책을 항상 껴다니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것을 제가 매 차례 보았어요. 그런데 케냐의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 오케이? 야야야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육체가 불구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셔서 또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The first time I got that one, I'm going to say thank you to Jesus. Oh, Jesus, thank you. Yeah, I'm going to say thank you. Wow, yeah, good. Yeah, church, yeah, go. Yeah, church, go.
얼마 전 후원인의 도움으로 의족을 선물 받은 에스라. 하지만 한창 성장할 시기라 자라는 몸에 맞춰 18개월마다 의족을 교체해야만 한다. 에스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속적인 치료비 후원이 절실하다. 캐나다에서도 좋은, 참 제일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좋은 기독학생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맨다고 그것 보면 마음이 아파요. 조금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케냐 최고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에스라.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수재다. After studying hard, I want to become an astronaut. Yeah, that's my dream. 하지만 학비가 없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외곽의 빈민가. 낡고 허름한 동네, 한 평이 조금 넘을 듯한 어두운 이 공간이 에스라 가족의 보금자리다. This is Ezra. That is a small. They want their photo together. So she thought he is so cute. He said that Ezra is cute. He really like playing. It's very difficult. Even he's walking here. Even people is running, walk like this. Why you born me like this? And my brother, I have legs, I have arms. Still me, I want to go to school. Even I get a wood legs, very expensive, you know. And I'm walking like a. 마을 허드렛 일을 돕지만 하루에 버는 돈은 3,000원 남짓. Don't have money. Tell me why you don't have money and you have rakes, you have hands. Why? Yesterday we want every working classes, every school fees, every the staying well like this one is okay for her. Father, thank you so much.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가난.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던 공간에 뜨거운 기도와 눈물이 가득 찬다. Every day, and she is 아버지 울고 있는 이 딸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이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Oh Lord, please listen to her prayer. 엄마가 지금 학비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고요. 또 하나는 방학 때는 학교에 못 있어요.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오면 당장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인데 계단이 엄청 높아요. 보통 계단하고 높이가 달라요. 근데 거기를 의수족을 하고 거길 다니려니 또 거리도 멀어요. 사는 집 자체가 그냥 단칸방에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방 작은 방 하나에. 그래서 방학 때 오면 아이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엄마로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장소를 줘야 되는데 그럼 못 해주니까. You are so great mother. Thanks.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기에 언제나 희망은 있다. I have a father that never ever failed me. I have a father that never ever failed me. Mungu ni baba hata kusahau. Esra Mungu ni baba hata kusahau. Roko venjo si neva eva. 가난과 아픔을 잊게 해준 신앙. 믿음이 있기에 가슴에 넘쳐흐르는 희망. 비록 지금은 형언할 수 없는 가난이 곁을 지키고 있지만 많은 도움의 손길로 하루빨리 이들에게 기적이 행해지길 소망한다. 조세핀,
How about it? Mr. Rico. The mango, aren't you? 어깨는 안 매웠어? 그전에는 어깨 매웠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채 태어난 5살 꼬마 숙녀 조세핀. 지금 거꾸로 돌돌 말려서 들어가야 돼. 그러겠죠. 지금 무릎이 이렇게 작은 무릎이 없어요. 너무 참 불쌍한 아이예요. 태어날 때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성폭행까지 당한 것 같다고. 그 고아원에 처음에 구조돼 왔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조차도 감히 어떻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다리가 없는 딸을 인정할 수 없었던 부모는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심하게 학대했다. 매일 끔찍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던 조세핀. 아픈 기억은 작은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이 아이가 자라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5살. 작은 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삶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What did you prepare? It is a princess beautiful crown. 30. I'm very happy to see her. She's just a beautiful girl and so brave. Oh, wow. Yeah. Okay, here. Wow. 이렇게 진짜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귀한 그런 귀한 딸로 하나님의 딸로 계속 성장해서 다리만 접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실 다리 두 다리 접고 절단됐지만 또 걸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사하고 얘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s you can see, this is globe. I hope you can make your dream. And here, South Korea. We came from here. Sure, here. I will conquer the earth. 슬픔의 족쇄를 안고 살아온 아이들. 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기를.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조금씩 나눠주기를 소망한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수도 나이로비로 상경한 미혼모 위니. 위니는 차로 5시간이 넘는 메루 지역에서 왔다. 오직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방문한 위니. I want to be a businesswoman. Yes, so you can work with this. From here.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양팔과 얼굴을 잃었다. 지금 사무실에 찾아와서 뭔가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니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케냐 남자들의 보통 습성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은 여자친구를 버려요. 이게 뭐 그냥 보통 이쁜 아가씨들도 그래요. 근데 위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남자가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혼자서 지금까지 불편한 몸으로 장애를 가지고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지금도 참 나이로 봐서는 앞으로 미래가 많이 남은 젊은 이제 아기 엄마인데 참
좋은 인연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혼모, 젊은 미혼모예요. 혼자 살아가기 참 힘들. 진짜 심플하네. 오. Wants to open like this small shop. Normally, how much she need? 2,000. 2,000? Mm-hmm. Like making. So is it okay? Is it?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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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지만 상처 입고 절단된 몸이 문제다. Can you go back? 그 이렇게 썰어서 팔거든요. 네, 위니는 지금 저 손이 저래갖고 못 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줌마가 이거는 되게 손이 없어서 못 써니까 안 되고. 채소 농장, 여기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How yes. she feels difficulties? Yeah. She wants to get a job. Because, okay, we would prefer to have her, but the difficulty. 가난을 대물려주지 않기 위해 일자리가 간절한 위니. Right. But they couldn't allow me because it's very hard work there. I couldn't be able. So I pray God to give me my work. There is a job that I'll be able to. To do and to feed my son. 아, 위니가 무엇보다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이유가 항상 아들 로빈슨 그 스쿨피 학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엄마구나. 엄마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벌어서 내 아기 학비를 내야 되겠다라는 그 정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I pay school fees. We pray very much and get a job. Sour. I can buy for them. Sour. 로빈슨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데다 얼마 전엔 수두까지 앓았다. 엄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가득하다. Doctor, when he grow up, he need more education. He need a lot of good care so that he can be able to catch up to be a doctor as I wish in life. So that he can assist me, he can assist other people's. Yes, and the life could be good. 위니의 소원은 단 하나. 로빈슨이 세상의 편견 앞에 당당히 맞서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것뿐이다. 위니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애를 돌보고 제 아들을 돌보고 그래서 제가 학교 비용을 내고 In my future, I would like to be not to depend on others. So I pray God. I have a father that will never ever fail me. I have a father who never ever fail me. Jesus is my father that will never ever fail me. Lord of ages, never ever fail me.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삶, 끝날 것 같지 않는 가난의 굴레. 이들의 험난한 삶의 여정에 희망의 빛으로, 도움의 손길로 많은 이들이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넉넉할 리 없는 살림, 차가운 외면 속에서 굶주렸을 위니 모자를 위해 푸짐한 한 끼를 선물했다. 아예 옷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그래서 옷 하나 사주러 왔어요.
슬픔을 끌어안고 웃음을 잃어버린 위니. 새 옷을 입은 아들을 보니 벌써 꿈이 이뤄진 것처럼 기쁘다. Thank you.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좁은 곳으로 쫓겨난 케냐의 절단 장애인들.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가 뿌린 작은 희망의 씨앗은 이 땅에서 커다란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평생을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의 예쁜 눈에는 꿈과 희망이 어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작년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아이들에게 많은 분들의 후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부족했던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었고 꿈을 키우며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부모의 학대 속에 상처받은 아이는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지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프리카 케냐에는 우리가 본 영상 속 아이들보다 더 많은 절단장애 아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자라는 몸에 맞춰 18개월마다 의수와 의족을 교체해야 하고 감당하기 힘든 학비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절박한 현실 속에서 신체의 장애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짊어질 세상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누구도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작은 몸으로 견뎌내는 이들의 삶을 응원해주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도록 작은 손길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TV와 함께하는 사랑밭을 공동 기획한 희망 프로젝트 러브미션. 한 명의 아이와 결연을 맺어주시면 한 아이의 내일을 희망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577-70465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정기 후원으로 케냐 절단장애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 프로젝트 러브미션은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해.